네, 그래갖고 전 뭐 이게 인물 하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못하게 안 하려고요. 그리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셔가지고 참 그걸 재현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당시 실제는 어떻게 견디셨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구국을 하신 이 나라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되게 당당하게 배우짓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건장하시죠? 잘 때려주셨고 예. 중간에 좀 즐기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아무튼 근데 동료들하고 같이 맞으니까 뭐 견딜만은 했고 구국에 앞장서신 분들의 어떻게 비하겠습니까? 그것을 감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다듬고 만들어서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다. 그 의지가 모든 스태프분들하고 저희 배우들하고 같이 있어서요. 잘 견뎌낸 것 같아요. 뭐 한국 배우로서 할 짓을 했을 뿐이고요. 중요한 건 등치가 그 원래 김구 선생님도 상당히 거구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딱히 할 만한 배우가 많이 없었나 보죠. 예. 그리고 충무로의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데 찾다 보니까 뭐 그래서 다들 안 하겠다고 했는가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뭐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근데 뭐 비슷하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저는 배우로 살아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. 예. 왜 그러냐면요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그 성정을 배웁니다. 그리고 저에게 참 없는 성정이 이 대장 김창수 속에 김창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거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런 의지 같은 게 참 박약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없거든요. 그런데 참 그 캐릭터에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걸 넘어가진 않으려고요. 넘어가면 좀 힘든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성정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아마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